신미정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배석환 네, 대표님. 네, 네. 네. 그, 오늘은 그, 개혁신당의 그, 이천시 후보로 출마하셨던 신미정 박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죠. 후보는 그렇죠. 등록을 네. 못했죠.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신미정 그 후보님은 에딘버러 대학교, 이게 영국에 있는 거죠? 네, 스코틀랜드 네. 수도입니다. 여기 대학을 도시계획과 아닌가요? 네, 도시계획, 건축과 안에 있는 도시계획을 전공을 네, 했죠. 네. MSC라고. 네, 졸업하셨고. 네네.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네네. 아, 도시설계를 전공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연구원으로 계셨고, 전북 발전연구원. 발전연구원. 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네. 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소. 연구. 네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평가연구원. 네네. 그 다음에 이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또 공원위원회. 도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네. 네. 뭐, 구발중학교 회원고 학부모 회장. 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한 그 경력을,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신데요. 아, 또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개혁신당에서도 뭐 이렇게 후보로 나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이렇게 보니까. 네. 처음에는 민주당으로 출발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개혁신당으로 가시게 된 겁니까? 민주당으로 처음에 이제 제가 정치를 시작을 할 때는 네. 사실은 이제 자의라기보다는 타의에 의한 이제 꼬임에 넘어가서 시작을 했는데 또 그 정치가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뭐 그 룰이 있거나 이렇지 않았고 이제 좀 많이 실망을 했죠. 상처를 받았고 이제 공천 과정에서 그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다른 어떤 뭐 보이지 않은 어떤 룰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상처받고 이제 잠시 뭐 정치는 저랑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그 금태섭이라는 분이 네, 제가 사실 좀 좋아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요? 네. 친분이 있었군요. 네. 뭐 이제 어떤 소개로 이렇게 연락이 되긴 했는데요. 금태섭이라는 분을 좀 제가 괜찮은 정치인이다.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 민주당에 있던 기억 때문인지 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정치인의 어떤 그런 바른 어떤 가치관 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중요하게 봤는데 네. 가장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정치인으로 보여서 제가 이제 그분의 이제 제의를 받아들여서 거의 그 뭐 창당 발기부터 시작해서 창당까지 그 당을 만드는 과정을 같이 했죠. 어쨌든 작년에 그게 이제 그 개혁신당이 출범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 개혁신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 이준석? 네네. 이준석 대표고, 금태섭 씨하고는 같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합당을 처음에. 한 거죠. 했었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후보님이 이제 박사님이 어떤 정치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네.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후보를 사퇴했다, 는 소식을 듣고,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좀 열심히 뛰어서 본인이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네. 좀 멀리 내다보고 그런 그 마라톤에서 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좀 뛰어주기를 제 개인적으로 좀 바랬는데 왜냐하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천은 아시겠지만 이 정치를 하시는 이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한적이고 또 몇 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렇게 나와서 이천을 발전을 위해서 많이 뛰어줘야 되는데 지금 정치하는 분이 맥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신미정 박사님 같은 유능한 분이 우리 이천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에 나와줘서 뛰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만두셔서 제가 좀 인터뷰를 하자고 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천을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분이다라고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만두게 된 계기는 왜 그만둔 겁니까?
일단 제가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의욕에 넘쳐서 그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제 생각대로라면 이천 시민들이 저와 함께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아주 근거 없는 자신감에 아주 넘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일단은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셨던 이천 시민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죄송한 사죄의 말씀도 올립니다.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뭐 이게 초반에는 한 10% 정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뭐 당이 이렇게 합해졌다가 또 찢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그 전 국민적인 지지를 어떻게 보면 받지를 못했죠. 실망을 안겨드렸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영향을 아주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3.3% 마지막 지지율을 확인을 했을 때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주위에서 이 정치 초년생으로서 감당하기에는 이게 너무 큰 부담이다. 사실 뭐 스타급 정치인들은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사이드의 어떤 지원들이 많은데 이건 이제 제가 혼자 오로지 감당하기에는 어렵죠. 네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작용을 했고요.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하는 과정 안에서 제가 부족함을 사실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굉장히 멈추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 속에서 계속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사실 더 앞섰는데 좀 마음이 쉽진 않았지만 내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좋지는 않죠. 저도 아쉽습니다. 네. 네. 그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라는 게 네네. 이렇게 뭔가 의욕이 있고 내가 좀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좀 뛰어야 되겠다 이러면 이게 그런 의욕만 갖고는 사실 정치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네네. 그래서 이 정당을 타지 않으면 정치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수십 년간 양당의 어떤 그런 지배 속에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이런 양당의 어떤 거기에 타지 않으면 이 소수 정당으로 전락을 한다거나 네. 상당히 어려운 그 정치의 현실을 뼈저리게 맛본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정의당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 네. 하게 돼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보면 개혁신당도 지금 굉장히 뭐 어렵고 존폐 위기에 네,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빠져나온 그 누굽니까 그 총리 하셨던 새로운 미래 네, 이낙연 네, 네네 이낙연 대표 쪽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는 그런 양당의 어떤 큰 물줄기를 타지 않으면 이 소수 동장으로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뭐 우리 또 심지어 박사님께서 지금 그쪽에 탈당을 또 하셨다고요? 네, 사실은 제가 그 새로운 선택을 네. 1년 가까이 그 함께 했습니다. 처음 시작과 함께 했는데 그 제가 그 어떻게 보면은 비주류였던 금태섭이라는 사람을 지지를 하고 함께 했던 이유가 깨끗한 정치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를 바꿀 정치 그리고 이제 다당제에 대한 어떤 이런 환상도 좀 있었고요. 그렇죠. 네, 유럽식의 어떤 네네. 다당제 환상도 있었고 또 가장 컸던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양당 정치가 폐해를 제가 너무 실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뭐 한마디로 말을 했을 때 적대적인 공생관계라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깰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지금쯤이면 그 정도는 될 수 있다 뭐 이런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반만 해도 네. 우리의 예상이 적중을 했다라고 믿었습니다. 지지율이 상당히 처음엔 좋았거든요. 좋았어요. 네, 초반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한 10%만 되면 네. 한번 가보자 뭐 이제 네 그 정도는 이제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던 건데 이 굉장히 저와 이제 그 한마디로 그 꿈을 꿨던 거더라고요. 저희만 너무
우리들만의 유토피아였다. 네. 네. 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을 몰랐던 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다 보면 국민들도 알아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너무 기대가 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새로운 선택이 시작될 때만 해도 좋았는데 이게 합당을 이제 다른 그 군소 정당들이 이제 합해지는 그 과정에서 또 최종적으로 이제 개혁신당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합해졌는데 좀 많이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제가 나온 마당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못 드리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 그 양당의 어떤 그 폐해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안 좋았던 부분들을 작은 당에서 저는 선택적으로 가장 의욕 있는 분들이 모였을 때 그런 어떤 구태 정치를 벗어날 수 있는 깨끗한 정치가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작은 당이다 보니 또 가장 힘든 부분이 또 이 당을 유지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많다 보니 뭐 어쩌면 그게 당의 생리라고도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결국은 처음 의도와는 달리 또 역시나 그런 구태 정치의 그 전철을 밟고 있었다라는 판단이 돼서 사실 좀 고민은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애정이 있다고 미련을 가지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 그냥 아쉽지만 미련은 남았지만 그냥 탈당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네. 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신미정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의 어떤 그 방향은 지금 조국신당이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이 아닌가 좀 싶어요. 개혁신당. 사실은 이제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 어쩌면 이게 그 기존에 이제 민주당의 사실 이제 그 사천이라고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그 다양한 계파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그렇죠. 네. 이제 그 너무 사천화 됐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봤고요. 뭐 사실 그런 거는 뭐 다 네, 있다. 어느 정도는 다 네,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조금 너무 도드라졌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저도 뭐 사실은 뭐 그 지지율이 높으니까 사실 부러웠죠. 부러웠는데 가장 이제 뭐 큰 문제였던 것은 그 조국이라는 분이 어쨌든 이제 그 2심까지 네 이제 그런 부분 집안이 풍기 박살이 났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100% 수용을 하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사회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기에 그렇게 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을 선택하기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죠, 사실은. 뭐 어쨌든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의 의견으로는 뭐 조국 그 분께서도 지금 말씀하시기로 내가 가더라도 내가 구속이 되더라도 어쨌든 당은 굴러간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뭐 이런저런 걸 떠나서 뭐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예측 못했던 부분들이 아 이렇게 존재 정치는 생물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러면은 네네 탈당을 했으니까 뭐 어쨌든 정치는 또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 뭐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사실은 며칠 전까지는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냥 네네 가정을 좀 돌보고. 제 주변을 좀 챙기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그런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지금 재미있게도 그 개혁신당 쪽에서 늘 주장했던 것이 양당의 어떤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은 할 수 있는 당, 뭐 이게 목표였는데 저는 이제 이 후보 사퇴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이 당의 그 뭐 취지와는 관계 없는 사람이다라고 느꼈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개혁신당 쪽으로 지지율이 3.3%가 나오니
또 이 이천 지역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지금 박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쪽 당에서는 저에게 이렇게 뭔가 이제 좀 기대를 약간 뭐 단일화라고 하기에는 후보 등록을 안 했으니까 이제 네. 그런 명칭은 좀 어울리진 않겠지만 그분들께 좀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그런 사실 의견들을 많이 연락을 해오셔서 그러면 네네 국민의힘에서도 연락이 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연락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네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락은 왔습니다. 네 그 연락이 왔다라는 게 우리 당으로 와라 지금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와달라는 도와달라는 게 뭐 그런 거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당으로 가입을 해라 지금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지지를 해달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가입을 네 당연히 지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아니 뭐 개혁신당을 탈당하는 마당에 이런 제안이 있다고는 저는 또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게 또 그렇게 이렇게도 흘러가는구나 뭐 이런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네. 뭐 금방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지금 여론을 이렇게 들어보면 네네 특히 뭐 어느 한쪽이 월등하다 지금 이런 얘기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빙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양쪽 당에 뭐 그 개선돼야 될 부분이죠. 이게 그렇죠. 박빙이란 얘기는 서로 이렇게 좋은 정치를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이천 시민들은 사실 어디를 찍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표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개선이 돼야 되겠죠 앞으로. 네네. 그래서 잠깐 지금 생각을 한 건데. 네네. 우리 이천에도 그 개혁. 조국 혁신당 후보가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재밌을 것 같은데 새로운 미래는 조금 계신 것 같더라고. 후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미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뭐 그쪽 분들하고 사실은 한번 합당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다 보니 그쪽 분들하고는 좀 가끔 컨택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뭐 어떻게 어느 쪽으로 할지 결정은 아직 하셨나요?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만나 뵙고 이제 결정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좋은 방향으로 네 뭐 객관적으로 이제 주관적인 감정을 빼고 이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후보 그분께 제가 좀 힘을 실어 드리는 것이 이미 뭐 탈당을 한 입장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제가 이천 시민들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어떤 죄송스러운 마음에 대한 그런 제 표현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네, 순수한 마음으로 한 분께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네. 우리 심정 박사님이 그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네네. 우리 이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네. 많이 그, 고민들을 해주시고. 네. 발전을 위해서 많이 또 앞으로 정치에. 정치 뭐 계속 하실 거잖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돈을 막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계속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이천이요 정치인들이 너무 없어요. 지금 우리 23만 명인데 네. 지금 내가 이렇게 봐도 없습니다. 네. 우리 이천이 그런 정치의 그를 진정 할 수 있는 네. 이런 그 토양을 잘 만들어서.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 훌륭한 정치인이 나와서 이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지금 토대가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물론 현직에 있는 시도의원도 있고 뭐 또 과거의 시도의원도 있지만 이제 어찌됐건 뭐 또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나이도 또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뭐 우리 심정 박사님께서 또 탈당을 하시고 또 정치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생각 중이시다 이래 하니까. 네. 그 이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계속 정치에 발을 디뎠기 때문에. 네, 네. 계속해서 좀 개인적으로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많이 네. 또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 네. 우리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이천 지역분들도 본인들이 그 정말 이천 발전을 위해서 정치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네네. 뭐 양쪽 당 다 국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찾아가서 나도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거기 가서 정치에 참여하면서 또
또 이천 현실도 또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봐서 그렇게 정치를 자꾸 하다 보면 본인들도 이천을 위해서 반드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진입 장벽이 좀 젊은 친구들이 사실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립을 하기가 사실 요즘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정치의 어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 정치 문화의 양분이 좀 충분한 어떤 시민 의식이 좀 일단 기본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인 지원이나 또 배려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지나치게 또 사실 이게 뭐 저도 뭐 잠깐 맛을 봤지만 이 정치가 굉장히 이게 돈과 많이 밀접한 관계 돈이 있어야 맞아요. 정치를 하니까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어려우니 여러 그런 배려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젊은 친구들이 많이 도전을 해야 네, 좀 참신하지 않겠나 앞으로도, 싶습니다. 앞으로도 네. 우리 심희정 박사님도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네네 어쨌든 뭐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네네. 하다 보니까 선택을 좀 잘 하셔서 네네. 앞으로 계속 이천에서 유용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미술 네. 시민들께 인사하고 네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제가 사실 12월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이천 지역의 발전, 그리고 깨끗한 정치, 이런 열망들을 사실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천은 여러분들의 열망으로 비롯해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조금 잠깐 휴식을 갖고 여러모로 뭐 정치가 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혹은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